그다음. 아, 예, 고맙습니다. Wait a minute. 다음. That's also very pretty. Pretty. Oh, that's also very pretty. Oh, the little head over there? Yes, what is it?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이거 좀 알아야지. 이거 4학년 시험지예요? 나 바보인 걸로. 뒤에 15입니다. 뒤에 15에서는 뭐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어디 있는지 대답하기. 그렇죠. 위치 묻고 답하기를 배웠네요. 그러면 뒤에 15 문장 속에 나오게 될 단어들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가 너무 겹치시네요. 이게 뭐예요? 오케이. 예? 이거 뭐예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자, 만났네. 시작하겠습니다. Yard. Yard. 예, 고맙습니다. Yard. 예. 안녕하십시오. 침실은? Bedroom. P-E-D room. 예, 알겠습니다. 걔? 얘가 발음이 헷갈린다고요? 걔랑? 베드룸인데 이거 베드룸. 그다음? Bedroom. Bedroom. Where? W-H-E-R-E. 오케이, 그다음? Living room. I-V-I-N-G. Room. 오케이, 역시? Bathroom. 아. Bathroom. 그래서 A-T-H-room. 자, 여기 TH 있으니까 배 소리 낸 다음에 혀를 살짝 물고 bath 하면 돼. Bathroom. 이게 뭐가 똑같이 들립니까? 얘는 bathroom이에요, 얘는 bedroom. 저 패드로 들었을 때는 뭔가 제 귀에서는 똑같았어요. Bathroo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Kitchen. K-I-T-C-H-E-N. 그렇죠. 오케이, 단어 모두 말고 키친 좀 어려운데 키친도 잘 맞췄네요.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키친 3학년 때도 배웠고 4학년 때도 배웠어요. 근데 애들이 왜 자꾸 틀릴까? 그쵸? 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Where are you? 하면 되겠죠. Where are you?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비동사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am도 있고 is도 있죠. am, is, are 비동사라고 하는데 몇 가지 뜻이 있다? 있다. 그렇죠. 이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있다. 그래서 너는 있다는 뭐예요? 너는 있다. 네가 있다. You are. 그렇죠. 너는 있니? 하려니까 Are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너 어디 있니가 그래서 뭐다? Are you? 너 어디에 있니가 그래서 뭐다? Where are you? 그렇습니까? Where are you? 그랬더니 나는 부엌에 있어. I'm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의 뜻이 부엌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있다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are you 라고 물어봤죠 I는 you로 바뀌고 그 다음에 am은 are로 바뀌었는데 물어야 되니까 you are가 아니고 are you, where are you 했죠. I'm in the kitchen. 오케이 yep. 계속해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했더니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오케이 the bathroom은 그 욕실이죠. Yep. 오케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입니까 이게? 아니요. 무엇? 무엇이죠. 근데 여기에 in을 붙이니까 in the bathroom의 뜻은 그 욕실에 라는 뜻이고 무엇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Where?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야. 그러면 무엇을 어디로 바꿔준 게 바로 누구다?
in. in이다 이런 걸 보고 전치사 앞제비시라고 한다. 됐습니까? 정말 이름이 어렵네요. 앞제비시 앞에 놓는 말 앞에 왔잖아 앞에 또 bathroom 앞에 놨죠. 영어를 배울 때마다 너무 어지러워요. 이름이 다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케이, 막 그래서, 명리사 네. 진리사 어쩌고 저쩌고. 예, 그래서 내가 이름 싫어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러면 그녀는 어디에 있니? 라는 표현은 뭐죠? 선생님 눈에 으 없어졌어요. 그녀는 어디에 있니? 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Where is she? 그렇죠. 눈치챘네요. 똑똑합니다. Where is she? 하면 되겠죠. 그쵸? Yep. 그는 어디에 있니? 그 남자 어디 있니? Where is she? 아니 그 남자 어디 있니? 그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he? Where is he? 그거 어디 있지? Where is that? I where is this? 아, 그것이 this였나? 그렇게 긴 거였나요? 아니요. 그거 어디 있니? Where is it?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니? Where is it? 그것들 어디 있니? 그것들. 그것들 어디 있니? Where is this? Okay,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기억도 안 하죠. 그것들이 day 아니었어요? 아 맞다. 그럼 where is day겠어? 기억력이 나빠요. 그것들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얼마나 빨리 하는지 볼게. 그것들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그녀 어디 있지? Where is he? 너 어딨어? Where are you? 그거 어딨지? Where is it? 그 남자 어딨지? Where is he? 그는 어디 있지? Where is he?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랬더니 이번에 만화계 있대요.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이 예. 이름을 바꿔서 쉽게 해주는 거 들었는데 다른 애들은 이게 선생님이 쉽게 안 해줘가지고 애들이 에 머리가 이 집중적으로 돌아가가지 이름을 아는데 전 애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할 때마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두세요. 그래서 I'm in the yard.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이런 말로 배우는 것보단 하다시, 이름시, 어떠시, 어찌시 이렇게 배우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Yeah. 그래서 오늘은 말하기 쓰기 모두 다 100점이네요. 수고했습니다. 야호. 재민이 아까 내려고 하다가